기록이 저 때문에 깨질 것 같아요. 어? 왜요? 오늘 자신 없으세요? 근데 조는 괜찮은데 네. 오히려 더 좀 약간 조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적절하게 되고 좀 집중도 잘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도 약간 느슨하게 될까봐. 야, 영하야 살 더 쪘는데? 오늘 좀 본인이 방심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 상대가 오늘 누구세요? 아무래도 영하 형이 네. 네, 그냥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무서워요. 네, 김성대 선수는 3월에서 4월에도 정말 많은 온라인 전적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진영아 선수가 연습을 잘 안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김성대 선수 약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실력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하게 될 뭐야, 수밖에 한비형 왔는데? 차 어디 뒀어? 진짜 영화 형한테만큼은 네. 윤정이가 오셨네. 거기에 좀 포함돼요. 자, 진영아 선수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데 자, 지난 24강 때 인터뷰와 16강 조지명식 때 너무 재밌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도 역시 좀 이렇게 화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니, 사실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뭐 현역 때 제 뭐 그림자도 못 밟던 선수들이거든요.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이런 말 들어야 되나. 그쵸, 네. 나름 결승리건데 그림자도 못 밟던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다고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변현재 선수. 아, 보포 왜 이렇게 심해? 좀 대창사가 있고 왜 이렇게 심해? 사파 프로토스에도 대표 주자시잖아요. 오늘도 역시 좀 변칙적인 전략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영왕이라 일단 제가 첫 경기라서 좀 다른 사람이랑 할 때보다 더 부담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떤 점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미지의 인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네.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살펴볼 것도 없고 네. 어떤 플레이 할지 이제 모르니까 예. 오히려 사파토스 변현재 선수보다 지금 더 좀 변칙적인 선수로 진영화 선수를 지목하고 있는데 자, 팬분들의 질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계방으로 들어가 봐. 중계방 채팅창이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정윤종 선수 마이크 네 건네받아주세요. 네, 오늘 조 2위로 진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8강에서 지금 이몽규 선수에게 복수를 잠시만요. 하고 싶으신가요? 중계방이 아직 안 생겼는데 홍구를 복수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너가 이걸 로고아타로 들어가면 중계방 들어가서 그 생각은 진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니까 안 넣은 것 같고 근데 별로 만나기 싫어요. 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영호를 만나고 싶지. 8강에서요? 인터넷 이슈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호랑 하고 싶어요. 올라가는 경기의 결과나 뭐 대진보다는 일단 좀 이슈 메이커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아마 이 맥락과 비슷한 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좋은 경기력의 비결이 주기적인 클럽 방문이라는데 사실은 그래서 가시는 건가요? 질문하시는 분 일단 고소할게요. 네,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 네. 네. 좋아하진 않고 그냥 가끔 갔었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저랑요? 네. 당황스러운데요? 이따 얘기하자 윤정아.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당황하셨는데? 처음 본다. 당황하는 모습. 자, 솔직히 삼토스 사이에서 행복하신가요? 우선은 네, 삼토스라서 확실히 편하고 근데 오늘 삼토스라서 재밌겠다. 저분들 중에서 제가 껴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솔직히 진짜 편하다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또 연습 벌레인 이 김성대 선수가 삼토스를 만났으니까 토스전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만나기 싫은 토스가 있다면 어떤 선수일까요? 원래가 근데 윤종이를 좀 높게 평가했어요. 사실은 그 좀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좀 날카로운 선수가 별로 없는데 이제 네. 윤종이는 그런 부분까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시죠? 뒤로 많이
많이 들었어요. 아 뒤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뒤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민 선수를 좀 견제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인데요. 다음은 이 진영화 선수께 팬들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방송을 자주 안 하셔서 베일에 쌓인 이미지인데 폐관 수련 끝에 은둔 고수가 된 건 아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은둔 고수가 아니라 원래 고수였어요. 네. 아 네. 네. 원래 고수였고 뭐 방송 안 하는 거는 뭐 제가 실력이 제가 뭐 자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그 이런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 때문에. 야 이런 거. 야 방송 사건데. 아니 잠시만. 공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모두에게 좀 두려움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귀찮아서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윤종이 텐션 떨어졌다. 루틴이죠 뭐. 아 근데 이 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대형 컨텐츠 나왔다 영화 형이 공구리 합방한 거지 그거 철구 형이 하기로 했어 아 진짜? 지금도 사실 그 이제 방송 그 세팅은 다 해놨어요 이제 컴퓨터랑 아, 네. 설치는 다 해놨는데 네. 그 이제 방송 시작 버튼 누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왜요? 좀 부담이 느껴지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누르면 또 계속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누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5를 통해서 좀 재밌는 이미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좀 큰 호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진영화 선수 8강 진출 후에 방송을 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변현재 선수께 팬분들이 주신 질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윤정 선수가 조지명식 때 변현재 선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아니 근데 현재는 바지 저거밖에 없냐? 실리라고 아 진짜 현재 바지 저거만 입고 오는 계속? 근데 제 생각은 배려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시조 들어가면 이제 둘 다 이제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윤중이 형도 이제 3적으면 연습하기 편하고 저도 이제 D조 가면 이제 풀포전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 좀 올라가라고 약간 좀 신경 써준 것 같아요.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윤중 선수가 그렇게 만들어진 3적조에서 무려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윤종이 자겠는데? 뭐 윤중이 형이 8강 갔는데 지금 뭐하냐? 2위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아 그러면 변현재 선수는 조 2위가 좀 오늘의 목표신가요? 근데 저는 근데 1위로 올라가야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과연 조 2위로 진짜 여러분도 오늘 이 D조 16강 끝나면 조 추천까지 합니다 8강 오늘이야? 바로 바로 8강 조 추천까지 해요 조 추천 끝나면 또 그것도 하지 않나요? 이제 뭐야? 초반에만 이제 제가 잘했지 뭐야 철종내랑 아 문전동부에서 감전도? 하다 보니까 저금맵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빡세다 나 와 아니 컨디션 존나 안 좋아 보이는데 눈이 잘 안 떠진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성태 선수께 잠깐 마이크를 자 제3세계 근데 윤종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맞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3세계만은 정말 수수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승률을 봤는데 현재가 3세계뿐만이 아니라 살짝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아 네 3세계는 근데 코스가 확실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3세계가 과연 어떤 종족을 위한 맵일지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선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아 형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기승원 임성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보성현 아니 그 서수희 네, 대표님이 보성현 반말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채팅창이 이제 뭐 파트너비 이제 뭐 보성현 어떻게 생각하는 막 그러니까 기가 좀 얇은 것 같다고. 아 기가 좀 얇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가 얇다? 많은 뜻을 좀 가지고 있는 건가? 네. 항상 이렇게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기가 얇다?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너도 공방 많이 뛰네 요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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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참 멀었죠. 어제 처음 해봤어요? 그 저께인가 처음. 와 근데 진짜 경민아 좀 약간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팝이 받으면 아프리카 BJ들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 아 진짜로?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봤는데 너무 좋은데? 그냥 바로 뉴스 뜨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파비를 받게 된다면 내가 볼 때 그날 바로 감정교 한 10명 정도 이사 오지 않을까. 아 진짜 이건 뭐 그러면 이제 뭐 공프리카 소리 좀 듣겠지. 근데 내가 파비 만약에 받진 못하겠지만 받고 보성이 형 노리면 그 형 진짜 빡쳐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 다음 주먹의 상대는 너가 될걸? 진짜 너 바로 한 방에 보내버릴걸? 와 정윤종 1위 진출 예상을 엄청 많이 예상하네. 아, 현재나 근데 윤종이가 좀 센 느낌이야 딱 봐도 약간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 있잖아 일단 윤종이가 느낌이 근데 갑자기 파비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흥민이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아 흥민이 요새 거상에서 엄청 많이 보더라. 아니 진짜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종합 게임 BG야. 어 진짜 인정. 진짜 흥민이가 난 될 것 같아. 근데 맥키명한테 맥키명 받으려면 근데 뭘로 받아야 돼? 아, 난 얘 받으면 그건 사고라고 생각. 아니 너 아니 내 인생 내 이 말은. 아 나도 아니 아니 너가 만약 받으면 내가 그거 고스란히 돌려줄게. 돌려놔. 아 죄송하다면서 반납해. 반납해. 아이 그건 아니지. 만약에 나 줄 생각 있다. 그럼 그냥 안 주셔도 되니까 혜택만 주세요. 아 뒤로. 아 뒤로 혜택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어떤 그 기대만큼의 실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 부금 뭐야? 부금 이거 롤 부금이죠. 아 용승신 부금이잖아. 용승신 부금이야. 장난하네 진짜. 용승신이 5판 3선 1000개빵 할 때 뜨는 그래, 거잖아. 그래 애결 진출할 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 르르 하면서. 용승신 부금이구만. 정윤종 선수가 최근에 많은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 정윤종 선수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 저그를 잡는 모습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 근데 얘 또 피부색 왜 디뉴다 됐냐? 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김성재 선수. 왜 첫 진출이었어? 프로토스인 변현재 선수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아 근데 와 반짝반짝하다. 아니 근데 저걸 루스패드 째고 있는 거 아니지? 이 새끼 룩스패드 씨야. 아니 오늘따라 좀 약간 버퍼가 좀 심하네. 아 그러게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따라 그렇네. 잠시만 이거 외부로 갈까? 형들 잠시만요 아직 시작전이니까 한번 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향방이 좀 아니면은 이거 중계방 열렸나? 중계방 아 중계방 열렸어? 그럼 중계방으로 가겠습니다. 중계방으로 갈게요 형님들. 김성대 선수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 프로토스 세 명의 플러스 이 페이지로 넘기면잖아. 프로토스 잡아내면서 깔끔히 가장 먼저 올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와 중계 방금 너무 많아. 중계 방으로 넘어갈게요. 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오늘 왜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얘 뭐 어제 나랑 해서 그런가? 뭐 하튼 이거 아니 엄청 탄 것 같은데. 형님들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형님들? 저희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16강 기조 1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야야야 이 새끼 프로모 왜 이렇게 나눠? 정윤종 선수 아래 살짝 뭐지? 벌써부터 졌는데 표정이? 아 그 표정이 좀 안 좋다. 왜 이러지? 파란색 저거 김성대 선수입니다. 야 일단은 윤종이가 표정만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러게 뭐가 좀 약간 기가 빨린 표정인데? 아 나는 아니야. 난 부산에 있었잖아. 일단 컨디션은 별로 내가 봤을 땐 안 좋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정윤종 선수 쪽으로 웃어주는 경우. 근데 토스가 원서치 하죠. 왜냐하면 위로 많이 가지 않나? 네, 위로 많이 가. 근데 물어보지 마. 여기서 너밖에 몰라. 아 근데 우리한테 의견 제시하지 마. 너만 스타하고 있어. 최근까지 너만 스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이렇게 알려주려 하지 마. 크레지스터는 개더블이 정석이에요. 포지 더블 안 좋고 개더블이 정석이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뭐야? 오 즐거움을 주체를 못 하시는데? 아이 버프가 왜 이렇게 절묘하게 캡처돼 버리네. 아니 여러분 여기만 그래요 근데?
형님 내 방 형님들 지금 내 방만 이래? 버퍼? 분위기입니다 이쪽은요. 네. 네. 얼마나 이 김성대 선수가 대단하나 하냐면요.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네. 900경기. 지금 800 경기는 훌쩍 뛰어넘고 네. 아 진짜로? 정도를 아. 했죠. 이거 좀 또 그러면 일반 화질로 좀 낮출게요, 형님들. 예. 대단합니다. 네. 어, 근데 생더비인데요? 아, 이번 시즌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편보다 임성철? 네. 임성철 이렇게 보여요. 예. 한번 치워 주세요. 잠깐만요. 예. 여보 그래도 생일 아, 결혼하신 아. 분이 남편보다 임성철 쓰레기라고 네. 저번에 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만약에 왜냐 이 맵이 12암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종료선 센더블하고 게이트 지르면 진짜 인정할게요. 아 완전 완전 그냥 어, 그러면 진짜 12암 무조건 한다는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냄새도 나요. 그렇죠. 그렇게 웃을 만한 이런 아, 그 체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이거는 오늘 근데...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컨디션이 아니라 씨. 아니 이러면 별로 좋은 게 없을 텐데 근데 이러면 먹혔죠 빌드. 이러면 시비압이 낫지. 썼지도 안 됐고 이러면 왜 나온 거예요? 아 그 아 장난치지 마. 아니 포지를 먼저 지었잖아. 아 그래요? 어차피 지어야 되잖아. 그래. 어차피 지어야 되는 돈인데 왜? 아 근데 이제는 알겠다. 우리도 알겠다. 아. 캐논을 지었기 때문에 어 안 좋아지죠 이러면 어, 게이트 와이브. 아 장난치지 마 맥키며 형까지. 아 진짜 그러지 마. 이 새끼 나한테 쳐발렸는데?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 이거 진짜 불리한데? 아니 마 아 불리하다. 시어풀에서 그 초성에 의미를 찾아주시면. 아 근데 뭐 진짜 존나 불리하다. 아 맞아. 아니야.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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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근데 저가 기본 좋게 출발하는 느낌입니다. 이거 드론으로 뭐 지금 캐논 더블인 거 다 봤죠. 네. 그러면은 저글링 아예 안 뽑습니다. 아니야 네. 뽑아야죠. 아니? 정찰하러 들어가죠. 더 잘하거든 저글링 뽑아 이렇게. 네. 가짜 더블이다 싶으니까. 아니 너도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글링 뽑죠 당연히 두 기는. 두 기 아니 네 기는 많이 찍죠 요새는. 두 기 아니면 네 기. 두 개 안 되기. 씨발 그렇게 해설할 거면 누가 못해? 그래. 어? 어?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건데.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잖아. 저글링 두 기 찍든 네 기 찍는 거는. 와 근데 이 사람 언제 어떻게 8강 갔대? 그때 진짜 리그 개망했었네 진짜.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리그가 망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 8강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살 방법이 많으니까는 이제 스타의 손을 뗀 거지. 아 내기 찍잖아. 이제 태크 올리는데. 어? 윤종이 오늘 왜 이러냐 근데 진짜? 아니 저거는 라바 센스가 좋았던 거 같은데? 맞아. 어. 라벌 딱 절묘하게 딱. 그러니까 갑자기 퉁 하고 튀어 올라가지고 저렇게 된 거잖아. 아 근데 이거 윤종이 쪽은 별로 별로 같은데요. 윤종이 컨디션 물타기 좀 약간 하지 마. 아 이 처음 말했나 아까까지. 아니? 윤종이 컨디션 물타기 하지 마. 그래 윤종이 그래. 오늘 기세 좋구만. 질러 움직임 위풍당당하구만. 아까 이제 정찰 갔던 방향으로 12시를 거쳐서 아 이거 일질러 이렇게 좀 약간 가는 척 하면서 그거 한 건데 개심리전. 어 개심리전인데 이거 뭐 심리전이 아니지. 왜냐면 저글링이 시야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뺐네 또. 아 근데 테크 진짜 빨리 탔다 저그가. 어! 투스타! 아 이거 투스타 판단 진짜 판단 좋다. 좋아요. 어 이거 투스타 왜 하는 겁니까? 컨셉 뽑으려고. 아 씨야! 아 그럼 누가 몰라! 투스타 컨셉 뽑겠냐 저기서? 아니 아, 뭐예요 진짜. 아니 컨셉 뽑으려고 투스타 하는 거지. 아씨 아니 공중 잡고 한다는 말인데 저 그냥 편하게. 아 그거 우리도 알아 시청자분들도 아, 알고. 그럼 투스타 왜 하는데? 모르니까 물어봤잖아. 모른다고! 아니 그냥 말했잖아. 공중 참고 하고 싶다고. 짜증나네. 어느 시점에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커세어에 대한 견제에서 와 이거 한 마리도 못 죽이겠다. 왜냐면 저기 몰빵 시켜놨다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아니죠 근데 한 마리는 잡죠. 아니? 내기할래? 한 마리는 잡죠. 아니 못 찾아. 진짜 쪽으로 가지. 발견하고 네. 관역 조중을 얼마나 잘하는데 바로 찾아버리지. 어 그래? 어. 아 근데 이거는 한 마리 찍고 그 다음에 저기 3시에 있는 오버로드 딱 찾으면 좋을 텐데 저건 못 찾겠다. 아니 저 찾아도 못 죽이지 스쿠지가 나오니까.
봐봐, 너 진짜. 네가 뭘 아냐? 투 스타에 대해서? 어? 아니 지금 뭐 동일업이 안 돼 있잖아. 못 나갔지. 아니 근데 이거 스쿼드로 투 스타 못 보면 난리 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봐야 돼요. 왜냐면 히드라 되니. 아니 그러면 저그가 투 스타를 딱 보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스포 지어야죠. 허씨! 그건 누가 몰라! 누가 몰라! 그건 바로 소라지!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씨. 뭐해 진짜로? 히드라로 넘어가야죠. 어, 근데 좀 약간 너무 가난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헝그리죠. 드론을 좀 잘 못 짓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닌데 이 씨발 새끼야? 아니 나도 아 이거 못할 수 없는데. 아니 유캐신데 뭔? 어 근데 걸렸다. 이러면 토스가 졸라 좋아요. 왜냐면 모으면 돼. 그치. 야 이게 뭐냐면은 오뮤탈. 그 다음에 4스커지 빌드야. 이게 그냥 프로브만 찍는 빌드. 아니 근데 이거 빌드 진짜 근데 이거 빨리 스포어 맞고 뮤탄은 도망쳐야 돼. 그치. 그냥 뒷방만 다녀야 돼. 맞아요. 스포어 빨리. 그렇지. 역시 대처가 좋아. 그리고 커서어가 자기 본진 쪽에 왔을 때 뮤탄은 그거 앞마당 쪽에. 그쵸.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정윤정은 그거 다 대비해가지고 앞마당 캐논 하나, 그 다음에 본진 캐논 하나 좋습니다. 와 좋아. 네. 윤정이 진짜 잘하네 확실히. 그러고 바로 컨셉으로 털고. 그쵸. 자 이게 와, 야 이러면 기세에서 이긴 거야. 커세어가 이러면 활기차게. 근데 오뮤탈로 이거 캐논 하나 부숴야죠 그냥. 만약에 성대가 좀 할 줄 아면. 아이구야. 와 이러면 지옥 시작이죠. 와 이거 다 찍힌다. 지금 10점. 근데 이거. 잠시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본진 털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더 커. 이렇게 해야죠. 이런 플레이가 했어야 됩니다. 야 이게 더 커요. 이거 좀 아파요. 아니 오버로드 잡은 것보다 이게 더 피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죠. 이 뮤탈스크 제거해내고. 아 이래서 본진에 투캐논 지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김성대 선수가 센스 있게 잘했죠. 와 또 두 마리는 놔두고 세 마리는 또 살려왔어요. 최상의 플레이야. 저거 네. 이거. 근데 그렇다 저그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커세어가 다 차를 오버로드 많이 찍혀. 난 저그 존나 좋아 보이는데. 저그가 그림 괜찮아 보이긴 하네. 드론 많이 차이. 아니 왜냐면 이거 공발업질러 이제 나가는데 이거 뭐 할 게 뭐가 있어? 진심으로? 게이트도 다 안 들려져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가 차라리 일반인 앉혀놓고 해설시켰겠지. 내가 왜 맨날 너를 왜 부르는 거야? 너가 스타를 하니까 부르지. 이거는 저거 잘 맞고 좋은데. 아 토스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 나도 근데 그렇게 아 진짜 아 뭐 나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나도 이게 왜냐면 지금 오버로드를 좀 잘 잡고 아 절묘하게 좀 관역 조정을 잘해. 그러니까. 확실히. 질럿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병력 배치를 좀 적절하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와. 그리고 이러면서 질템만 찍으면서 빠르게 멀티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쵸 6시를 네, 먹어야 돼요. 6시를. 아니? 말해. 아 빨리 말해. 잘라야죠. 말해. 뭐 아니 뭐 할 말 없으면 다 치고 빨리. 근데 좀 유닛 더 뽑아야 되는 것 같긴 해. 유닛을 더 뽑아야지. 왜냐면 지금 히드라가 많기 때문에. 유닛을 좀 더 찍고 나서. 아니 히드라가 많다 해도 못 나가잖아. 커세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지랄하네. 오 근데 진짜. 오버로드를 절묘하게 잘 찢네요. 와 안돼 이런 건 너무 좋다. 아 진짜.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좀 로보틱스를 좀 일찍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김성대 그런가? 아 로보틱스 이미 지었네요. 맞죠? 네 로보틱스 일찍 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또 갑자기 또 롤커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셔트까지 뽑아가지고 또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커세어 저렇게 척 뽑고 있는 니 같으면 럭커 빨리 가겠냐 히드라 지금. 아니? 근데 땀플러 이걸 잡아? 한 마리만 잡혀야 돼요. 아니 뮤탈 3개 템 하나 잡히면 기분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쵸. 럴커 가는데요? 아니 이제 가잖아요. 네. 럴커 가네? 가는데? 잘했다 그래? 우쭈쭈. 근데 스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잘 못 뽑긴 하네. 아 뭔 소리야 아니 아 진짜
정치 내지들 진짜. 뭐 헌트를 또 뽑네. 아, 뽑는다면서요? 나 안 뽑는다. 안 말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회술 잘하신다 형. 아니 씨. 나 아무 안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내가 셔츠를 안 뽑는다 말 안 했어. 어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셔츠를 아예 생각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오버레드도 다 저기. 아니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빨라. 그러니까 저게 압박 주면서 질템 압박 주면서 셔틀이 절묘하게 들어간다면. 그렇지. 역시. 어, 빼야죠. 저게 더 손해인데? 그러니까? 아, 저거 천 원 날렸는데? 어, 언니 이것도 손해인데? 아니야, 아니 근데 질러 다 죽었어. 난 이게 더 손해인 거 같은데? 이게? 어? 그런가? 도스가 더 손해죠. 아니야, 도스가 이거 밀려, 이러면. 템 다 잘리고. 아니 밀리지 6시 와 이거 밀려서야 돼. 아 이거 밀리면 장난 아닌데. 어 템플러가 안 가졌어. 와 이거 안 가? 야. 아 근데 적어도 여기서 가야 되거든. 어 드라 어, 이거 드라면 개소름 인정? 인정. 진짜로. 아 진짜 인정. 여기서 만약에 4월 커 졌다. 아 네 드라면 무조건 그러면 게임 끝난다. 와 졌다 이거. 드랍이다. 드랍이다. 와 씨 이러면서 6시 가는 거지. 저기서 진짜 잘하는 적은 옵저버 강제 어때. 그렇죠. 아니 룸소 돕기 시작한다. 아니요 여기서 6시로 가야지 성대야 이러면서. 그러게 안 갈래고 어택 쳐야 돼. 아니 여기 병력 있는 걸 봤는데 왜. 아니 갈 거잖아 좀 닥쳐 이제 가잖아 좀. 가자. 아, 말 맞네. 네가 김성대냐? 아, 씨. 와 이거 조그가 이겼는데요? 야! 플레이 미쳤다. 와 근데 반응 뭐라 정윤조. 와 씨.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미쳤어. 아니 이거는 이 맵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비가 진짜 그치 역전이 너무 힘들어져요. 와 6시 와 그리고 업자보다 없었고 럭커 되게 좀 끌키고 있거든요. 어우 아, 아 이거 정신없어. 아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해 보니까. 아 좀 무탁이 하지 마세요. 근데 컨디션 진짜 안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여서 안 좋은다 한 건데 무슨 무탁이 아니 인반길러세요? 아니 해설하고 있는데 무슨 무탁이 타령을 하세요. 아 봐봐 컨디션 안 좋아. 안 좋네. 아 계속 이렇게 랠리가 바뀌잖아. 안 좋긴 하네. 아니 근데 이러면서 드랍이 올인이 아닌 게 저기 멀티도 다 돌아가면서 지금 와 있어. 잘한다. 그리고 만약 하이브까지 간다. 와 어디 경기 미쳤. 아니 근데 난 진짜 소름 돋는 게 아니 커세어가 팔 생각을 하네. 중요하게 잘하네. 야 근데 윤정이도 그 와중에 최고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최소의 플레이요? 최고의 플레이요. 최고의. 최소의 플레이가 있다. 그건 무슨 플레이일까? 또 처음 보는 유형의 플레이네. 어 그러게. 어. 야 이거는 진짜로 다시 한번 견제 가면서 6시 다시 구축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거 다 되네.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기려면 투멀티 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 김중중식 운영 가야 돼요. 아 반땅을 어, 봐야 돼. 무조건 반땅을 봐야 돼. 이기려면 40분 봐야 돼. 이거 푸시 가면 절대 못 이기. 그쵸 그쵸. 어. 아니 공격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와. 공격 가더라도 하이 템플러만 쓰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찌지미만. 어. 병력 소모 안 하고. 와 근데 해철이 이렇게 늘리고 이런 거 너무 좋다 진짜로. 근데 이게 동시 투멀티가 안 되는 게 동시 투멀티 하면 지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멀티를 좀 더 빨리 먹는다는 생각으로 멀티를 하나 접해야 돼. 근데 상대가 조금 아쉬운 게 오버로드를 조금 이제 펼칠만 하거든요. 커세가 많이 줄여졌기 때문에. 근데 약간 맵의 시야가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지금. 아 근데 윤종이 입장에서도 쉽게 러시를 못 가요. 왜냐? 아 야 이런 얘기니까. 누구타? 아! 따블러! 와! 많아 많은 건데. 따플러 저거 두 방 쓸 수 있는 건데.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지금 저그가 한 타이밍 좀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 하이브 터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거 타이밍도 없어졌어. 아니 근데 이게 그 이번 약간 이런 비슷한 양상인 김윤중 선수랑 김정원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정윤중 선수가 본진이랑 앞마당이 너무 빨리 달고 있어 미네랄이. 지금 벌써 거의 없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심이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저 8시도 빨리 뛰어야 돼. 네 이거는 이거 동시에 토마티 먹어갖고 약간 승부수를 뛰어야 된다. 아 이제 커서워도 없었고 이러면 또 드랍 데뷔도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는 그 김윤정 선수보다 더 힘들다. 이제 지옥이 시작됐다. 디파일러. 어 이제 디파일러. 근데 디파일러 뜨면 진짜 김성대님 경기력 더 달라져요. 디파일러 진짜 잘 쓰거든요. 어 맞죠. 네. 아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거 2리버 리버인가요? 아니 아이고. 어 근데 셔틀은 잘 그렇죠,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죠. 셔틀 잘 들어갔어. 셔틀 보여줘야죠. 어 셔틀 아아
아니 성대가 이거는 반응 잘한 거죠. 여기 관심 쓰면서 하고 있는 거. 아 이거는 사킬.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난전하면서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는 게 프로게이머인데 엄마 여기 들어간다 어떤 선수는 반응을 못해서 이거는... 26킬을 당했었거든요. 아 그쵸. 네. 그 선수는 근데 좀 특이하긴 했어요. 네. 가차. 와 이거 밑에 밑에 사람스도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약간 후반 봤어야는데 왜 이렇게 급하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든데 아이고야.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건데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아 내가 어제 알려줬는데 천천히 하라고. 아니 근데 좀 진짜 이런 말이 그런데 용종이 이런 거 이렇게 된 거 당신 탓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하룻밤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랜선 고구려도 있나? 아니 이 새끼 마탱이가 가 있어. 아 왜 그랬을까 오늘? 왜 마탱이가 가 있냐 얘? 어? 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나랑 뭐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물 들여놨잖아 이상하게. 내가 뭘 물들여.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소름 돋는 게 단 하룻밤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진짜. 어. 얘 왜 마탱이가 가 있냐고. 어? 주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죠. 와 물량 봐봐. 야 근데 성대가 그게 좀 무섭다. 잘하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연습을 많이 하니까 뭔가 그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 티가 진짜 많이 나. 경기 깔끔하네 경기 플레이가. 그러니까 뭔가 대처가 딱딱딱 바로 나오는 느낌. 그냥 기계야 기계. 이 정도면 기계야. 약간 현역된 느낌 나네. 사롱 스톰. 야 이거 아이고. 아 이게 또 컨트롤 해주잖아. 와. 아니 오늘 플레이가 약간 김정우 느낌 난다. 진짜로. 와 박수 쳐줘야 돼. 와 아니 진짜 잘하는데요 김성대? 플레이 너무 좋다. 아 마음 존나 찢어진다. 아 왜? 내 아들이 저러니까 진짜 마음 존나 찢어지네. 아 이 새끼 수염도 안 깎아온 거 보니까. 아니 메이크업도 안 했네 오늘. 어 얘 뭔가 진짜 아 오늘 뭐 자다가 허벅지가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아니 난 부산에 있었어. 새끼 어제 어디 갔냐? 아 나 부산에 있었다고. 뭐야 약간 테니스 선수 마인드인가? 아, 긴장 풀리기 위해서? 아니 진짜 아 뭔가 절대 이게 지금 그게 아니야.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고. 아니 근데 진짜 표정이 좀 안 좋아서 좀 걱정되는 거 그래. 아니 어제 좀 늦게까지 못 자겠나. 저랑도 늦게 연습했거든요. 몇 시에? 몇 시에 했는데? 나랑 3시쯤에 새벽 3시? 어 근데 좀 늦게 밤낮이 좀 바뀌었다 하긴 하더라. 아니 새벽 3시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몇 시에 끝났는데? 5시인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연습 안 하고 그냥 채팅만 존나 쳤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연습해줬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채팅만 존나 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연습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나머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이 몇 판 이겼어요? 어? 몇 대면 나왔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아 네. 말해 내가 2대1로 이겼는데. 아 씨발.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네. 와. 아, 그래갖고 저런 지금 표정 보이지? 약간 인생 허무함 느꼈네. 아니, 내가 방송 안 할 때 잘해. 아니, 그냥 진짜 여자랑 맨날 처음 만나고 다닌 사람한테 2대1로 지니까 그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아니, 형은 존나 쓰레기인 게 뭔지 알아? 뭐. 아, 연습 도와줄 때는 전날은 다 져주는 거야. 아니, 내가 질 줄 몰랐어, 나도. 나 그 맵 처음 해봤어, 어제. 제3세계. 아니, 그거는 형이 져줘야 돼. 아니, 나도 내가 이길 줄 몰랐지. 나도 처음 하는 맨 마마가 이겼는데 제3세계만 했어. 아니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윤종이가 어제 마지막에 깨달아 마지막에 씹 압살 당했어 막판. 어? 막판 뭐 어떻게 했는데? 막판 윤종이가 딱 깨달았더라. 그리고 내가 딱 느낌 봐 알지? 재능충들은 알죠 여러분? 딱 맵 해보면 딱 처음에 느낌이 있거든. 그거 바로 알려줬지 내가. 뭔데? 어떤 느낌인데? 좀 부유하게 가면서 길목에서 시간 많이 끌어라. 길목이 좋더라고 거기에. 내가 그런 맵 잘하거든 제3세계? 응. 메디사 이런 맵 잘해. 어, 나 그런 맵 잘해. 아, 그치.